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백군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백권의 책 일당백 66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박민규 작가, 굉장히 인기 많은 작가의 3부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이런 책을 3부? 3미 아, 미안. 3부가 왜 나왔지? 3바? 3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제가 초반 좀 읽다가 끝났고요. 이제 학생이 중학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팬클럽에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5천 원이 그금이지 않습니까? 작전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하고 가서 교복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교복을 딱 입고 딱 아버지 어머니 앞에 교모를 딱 쓰고 경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딱 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기가 그때 그 생각, 아버지의 기쁨이 2천 원을 넘었었다. 5천 원이 아니라 2천 원을 넘었었어.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방으로 숨쉴 틈을 안 주고 방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제 밥 먹어야지 하니까, 영어가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웃겨. 5천 원이네. 그 순간 이거는.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곧바로 4,5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치는 장관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병철 생활 영어만 텔레비전 시청하면 5천 원을 넘었습니다. 그 계산을 끝났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게 좀 비굴한 감이 있긴 하지만. 재밌네. 인생의 대부분을 그렇게도 크다는 머리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그죠? 머리 굴리며 살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팬클럽 가입했어요. 그렇죠. 팬클럽 가입하고. 정말 이제, 나의 이제, 그 당시 프로야구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됐죠.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낭만을. 이게 프로야구의 당시 고였죠. 그래서 당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딱 3월 27일. 개막전. 네, 개막전이 시작됐죠. 개막전에서 바로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 이 정도 선수가. 역전 말로, 네. 말로 없는. 끝내기 말로 없는. 그렇죠. 치면서 네. 첫 게임을 너무 멋있게 치렀어요. 네. 또 이선희. 선수진 진짜 야구 관심 없었나 보다. 네. 보통 이런 거에 다 동참하지 않아요? 나 여잔 줄 알았어, 같이. 자, 결국 바야흐로 프로 시대가 시작된 거죠. 네. 프로 시대가 시작된 거죠. 네. 결국 뭐, 프로야구 경기는 계속해서 뭐 나오는데, 그 자체보다 산미 슈퍼스타즈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마치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패배의 화신과 같다. 자,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2연전을 했으니 하루를 푹 쉬고 그 다음날도 지는 것이다. 뭐 또 다르게 보면 일관되게 진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용의주도하게 진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주도면밀하게 진다고도 말할 수 있고 쉽게 말하자면 거의 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 표현을 잘하죠. 그래서 결국 프로야구가 개막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유니세프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인천의 소년들은 점차 늙어가고 있었다. 유니세프가 국제아동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을 재밌게 쓰시네. 재밌게 하네. 이 문체나 표현이 아주 톡톡 튀죠. 너무 가벼운 점도 있습니다만 또 아주 우리의 감각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고 지고 또 지니까 나는 생각했다. 한민족끼리 이래도 된단 말인가. 아유, 재밌다. 그러니까 4월 25일에 오비전은 야구는 9회 말 토합부터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8점 차라는 프로야구 사상 오비의 최다 점수차 역전승. 산미가 앞서가다가 이대용을 앞서가다가 8대 2로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오비가 이긴 거죠. 이대용을 앞서가다가 그러니까 최다 8점 차라는 최다 점수의 역전승으로 프로야구사 길이 남게 된 경기. 나로 하여금 해석곰, 북극곰, 불곰, 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더불어 너구리를 사치나 판달할지라도 세상에 곰이란 곰은 모조리 죽이고 싶도록 만들었던 경기. 불쌍한 소년들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나오게 하고 그 괴로움으로 땅바닥에서 뒹굴게 했던 이 경기. 12살의 소년들에게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뇌졸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해준 눈물나게 고마운 이 경기.
이틀 후인 27일 우리의 박현식 감독을 한 달 만에 1선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던 이 경기. 아. 이 경기 하며 그날을 떠올리다 보니 이 경기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다면 필시 그마저도 증오하게 만들 것 같은 이 경기. 나는 생각했다. 내 팔자야. 그 정도로 화가 나나 보다. 아, 그렇죠. 뭐, 야구 좋아하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특히나 자기를 더 열받게 했던 게 네. 바로 그 해설자들이 그 멘트가 자기를 완전히 조롱했구나. 네, 상처 남도진한데, 그죠. 자, 자, 한미의 경기를 보면서 해설자들 이런 말 합니다. 네. 저건 프로야구가 아니라 동네 야구입니다. 하하, 한미가 없다면 웃을 일이 없지요. 아, 진짜 그런 말 했나? 네, 아, 진짜 그러겠죠. 아니, 아주 뭐 동네 야구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해설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웃긴다. 삼미가 없다면. 아, 이것도 있어요. 9연패 끝에 삼미가 한 게임 이겼거든요. 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요. 어. 아, 너무 웃긴다. 그리고 또 여전히 수준이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진짜 지금도 진짜 저도 이게 심한 말인데요. 네. 왜 이렇게 빵 터지셨어. 오늘은 웃느라 못해 정방님.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개발에 땀났군요. 또 왜 터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개발에 땀이 났다는 게? 못 터졌어. 아니 진짜 이건 진짜 조롱도 아니고 완전히 아 진짜 모욕적인 표현 있잖아요. 어... 열심히 하는 선수고 개발에 땀 나고 아이고 요즘 같으면 이거 완전 방송위원회 제소돼가지고 부적절한 언어 표현이 개발에 땀 나다는 게 이게 아무리 그 선수들한테 저도 어렸을 때 그 저는 청룡 팬이었었는데 마도님 울어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청룡 팬이었었는데 그 화가 난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기사가 이제 뭐 3패 당하고 한 번만 더 지면 이제 끝이었는데 제목이 MBC 청룡 벼랑의 대롱대롱 기사 제목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룡. 화나는 거예요. 아, 대룡대룡 그렇죠. 약 올리는 것처럼 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주말 삼미와 이현진을 앞둔 삼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월요일에 1위로 올라가겠죠. 삼미를 밟고. 네. 그 다음에, 야, 이건 정말 비하의 표현인데요. 하하. 눈 감고도 잡을 수 있는 공을. 그리고 이건 좀 진짜 비속적 표현도 있었거든요. 삼미, 똥줄이 타겠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월 12일 삼미의 소년 팬들에게는 6.25보다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었다. 어찌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 있겠는가. 두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지 못했던 그날의 경기를. 삼성에게 20점이라는 한 게임 팀 최다 득점 기록과 27개라는 한 게임 최다 안타 기록, 9개라는 한 이닝 최다 안타 기록을 동시에 안겨준 그날. 3루타, 2루타, 1루타를 친 삼성의 오대석이 설마했던 6회 때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국내 최초의 사이클 히트를 기록하던 그 순간.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터뜨리며 국내 최초의 사이클 눈물을 기록했다. 이미 눈물이 마른 내 친구 조성우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쭈쭈발을 빨며 하염없이 천장을 쳐다보았고 다혈질의 다른 친구는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자신의 눈에 흙을 뿌려댔다. 아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왜 이렇게 못한 거예요 이 팀은? 뭐 그때 선수가 층이 약했죠. 그치. 인천이라는 층이 좀 약했고. 돈이 많아야 일단은 괜찮은 뭐 저 기업에서 기업야구 하든 실업야구 하든 선수들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좀 없었던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 또 아무래도 야구팀이 명문이 인천고 있고 하지만 좀 층이 약했고요. 경기나 강원도는 사실 야구 잘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근데 전남 전북만 해도 많았지 않습니까? 광주 1고, 진흥고, 또 군산 3고, 대구는 경북고, 그리고 부산은 경남고, 부산고 뭐 이런 지역 명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아무래도 아 정말 하여튼 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며 자라나도 시원찮을 그 시절에 우리는 원망과 분노와 사무치는 원한 속에서 자신을 자학하며 자랐다. 아, 너무 웃긴다. 그 오비의 조유 같은 경우도 박철순의 너클볼. 아. 야 정말 박철순이 정말 그 당 24년생인가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맞아. 또 신경식은 학다리 신경식하고 1루수를 맞는데 다리를 쭉 찢어가면서 공을 받을 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오비는 아주 자부심을 가졌고 삼성의 어린이 회원들은 이만수를 향해 대기리를 외쳐댔고 MBC는 개브랄 T 그 당시 영양제 선전했는데 그런 걸 같이 외쳐댔고 백인천 감독이 항공모도 했죠. 맞아. 개브랄 T 혜태는 김일권 그 당시 대도 김일권 해가지고 도루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틸 많이 했고 또 롯데의 어린 회원들은 저도 좋다 멋진 야구를 이 플래카드를 하늘 높이 지켜들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법부터 배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저도 좋다 멋진 야구를가 같은 말도 5인 롯데 팬들에게 가능한 것이지 꼴찌인 우리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결국 하면서 정기 리그 30회의 별 산미 슈퍼스타즈였다. 이렇게 끝내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우리 소년들은 어둡고 신경질적인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뭔가 나는 가슴 속에 소화불량 같은 뭔가 묘한 체기가 생겨났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슴 속에 뭔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마 사춘기가 오려나 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결국 이제 그러면서 팬클럽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거죠. 네. 친구들이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아, 하나둘씩 떠나는구나. MBC 청룡의 잠바를 입고 나타나고. 왜냐하면 부평은 서울에 더 가까워. 또 다른 친구는 오비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다시 우리 집안 본관이 대전 근처 청주야. 그러니까 이 하나 둘은 다 밖에 가면서 표정들이 애들은 밝아졌다 이거죠. 그래도 네. 자기 친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예, 지키고 지켰어요.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프로가 됐을까 하면서 당시에 이제 결국 프로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죠. 이젠 프로만이 살아남는다. 이제는 프로가 안 되면 이제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과거의 삶을 해결하고 앞으로는 불꽃 같은 삶을 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뚜렷이할 때는 난 프로라고요. 나는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또 세 번째 비열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룬 자들이 내뱉던 이야기. 프로의 세계는 야구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비열하든 뭐든 이기면 다 아닙니까? 이런 방식. 그리고 주로 회사의 상사들이 신입사원들에게 하루빨리 프로가 되게. 그리고 뭐 아마추어들에게도 이 친구 아마추어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프로 야구가 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세상은 프로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프로. 다 프로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아마의 시대는 가고 프로가 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후기리그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후기리그도 결국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후기리그에서 그러니까. 산미는 어떤 점수를 올리냐면 정기리그 30회를 했잖아요. 네. 후기리그에서는 5승 35패를 기록합니다. 그래도 다섯 5승 35패. 이렇게 이겼네. 5패가 더 늘어났습니다. 야, 5승 35패. 근데 그 친구 조성훈이 후기리그를 기대하는 게 더 웃겼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정기리그 때 다른 선수들이 다른 팀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서 부상 선수들 많고 그랬는데 우리 3위 선수들은 부상이 없어? 잡기 있는 공은 안 잡고 칠 수 있는 공은 안 쳤기 때문에 뭐 겨울잠을 푹 잔 오소리 같다. 후기에는 우리가 우승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그렇죠. 게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3년이 됐잖아요. 네. 이때는 달라지죠. 누구냐? 바로 너구리 장명부가 등장하거든요. 정말 라면은 농심 너구리, 오락은 펌포코 너구리, 야구는 철환 너구리.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장명부 기록은 어떤 기록이 앞으로 다 깨지더라도 장명부 기록은 절대 안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장명부는 당시에 시즌 완투를 네. 총 경기 중 56게임을 완투를 했어요. 56게임을 완투를 해요. 완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1회부터 9회까지 끝까지 합니다. 그걸 56게임을 완투를 보통 이제 투수들이 요즘 박희조 교체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발 투수 한 5회, 6회 혹은 뭐 오래 던지면 7, 8회 정도 던지고 네. 마무리를 바뀌고 뭐 이러잖아요. 끝까지 던지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는데 아주 컨디션 좋거나 아니면 뭐 기록을 낼 거 본인이 꼭 하나. 의지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통 요즘 5일에 한 번씩 그렇죠. 5선발 그렇게 해야 되죠. 5선발 해갖고 이제 로테이션 하잖아요. 예. 그 당시가 그러니까 전후기 합체가 100게임, 100경기를 소화를 하는데 이 완투만 56게임을 한 거예요. 완투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세울 수 없어요. 그럼 이틀에 한 번씩은 그렇죠. 등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완투를 했다는 거. 이틀에 한 번 완투를 한 거고 등반은 60번. 그다음에 시즌 최다 승리 30승. 이건 절대 안 깨지죠. 그죠? 30승은 30승. 지금 깰 수가 없잖아요. 깰 수가 없잖아요. 30게임 등판하는 정도. 네. 30승이에요. 당시. 와, 대단하다. 또 패전도 최다죠. 20회. 그러니까 이 뭐 어떻게 말을 썼죠. 완봉승도 시즌 최다 완봉 당시 5게임을 했고 뭐 한마디로 이 시즌 최다 투구 횟수가 제일 중요한 이닝이잖아요. 네. 427과 3분의 1 이닝. 427. 예.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롯데 80년대 후반에 윤학길이라는 투수가 완전히 강철없게였다 했거든요. 워낙 롯데 타선이 받지는 못해줬지만 그 윤학길 선수가 200이닝 하면 완전 철없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427과 3분의 1이닝.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네. 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산미가 83년은 전기 2등, 후기 2등을 한 거죠. 아. 꼴찌에서. 네. 2등, 2등을 했어요. 네, 네, 네. 와, 장명부 선수 하나로. 그렇죠. 대박이네. 그러니까 박철순하고 가장 비교된 게 장명부였죠. 아. 박철순은 아주 미국식의 젠틀한 느낌을 주고 네. 장명부는 일본식의 너굴틱한 매너, 너굴틱한 외모. 아주 그 너구리 느낌을 딱 줘요. 그러니까. 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 빈볼을 잘 던지거든요. 그런 타자들이 놀래 넘어지면 그 실실 쪼개는 미소. 그건 너구리 특유의 미소였다 이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진짜 선수였다 이거죠. 장명부 선수가 일본 출신인가요? 제일교포. 그렇죠. 그래서 장명부의 선수의 활약으로 힘입어가지고 다시 나는 달라졌다 이거죠. 푸른 하늘과 은빛바다, 새하늘 갈매기와 그의 동반자인 물고기. 더불어 인천 여중과 서해 여중의 미소녀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도시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뭐야.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세상이 달라 보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84년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산미는 최하위 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죠? 왜요? 네, 이분이 나갔어요? 그때 이야기가 뭐 30승을 하면 보너스로 네. 1억을 주마라고 했는데 네. 실제 30승을 그래서 했는데. 안 줬어? 농담이야. 그러나서 장문도. 아, 맞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뻑치지. 네. 그래서 했다는 이야기가 떠났죠. 아, 맞아, 맞아. 그 나갔어요? 계속 연패가 되는 거죠, 이제. 어, 이제 막 대충 던지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1억을 정말 준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농담이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담담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85년 6월 21일 날, 결국 어떻게 됐느냐. 85년 6월 21일? 예. 네. 그때 친구가 찾아오는 거죠. 네. 우리 그래도 마지막인데 같이 보러 가자. 자기는 그때 뭘 보러 가냐면 그 당시 우리 미성년자 관람부가 연애가 무릎과 무릎 사이가 있었거든요. 그 들어본 것 같아요. 이보이 지연에. 근데 그게 자기는 그거 보러 가자고 했더니 산미가 이제 청보에 팔리니까 마지막 산미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경기를 보러 가자. 그렇게 갔다는 거죠. 사실 이럴 때 이런 고등학교 1학년 이럴 때 생애 최초로 또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 보러 간 경우 많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 아이들이 여기는 무릎과 무릎 사이잖아요. 저 이보이가 나왔는데 당시 이보이 씨가 정말 뭐 최고의 배우였거든요. 네. 저희들은 그 어우동이라고 어우동. 어우동과 뭐 디프 오브 하트라고 이제 할리우드 영화하고 등산 같은 이번 동시 상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를 처음 보고 놀랬던 기억이 극장에서. 네, 납니다. 근데 결국 학교를 땡땡이 치고 동네 만화방을에서 갔다가 결국 보러 간 거죠. 가니까 여러 가지 뭘 상품 나눠주는데 친구는 우는 거죠. 그냥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밤을 내려 흘러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운동장을 나와서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을 먹고 참 했는데 자기가 제안하는 거죠. 야, 짜장면도 먹고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무릎과 무릎 사이를 보러 가자. 아, 거기에 그게 나와요? 네. 근데 무릎과 무릎 사이하고 네. 문제는 이게 이번 동시 상영하니까 이게 뭘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네. 갔는데 이게 무릎과 무릎 사이를 희망했는데 네. 그 표판은 이제 그 당시 매표 직원한테 지금 뭐예요? 하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가 딱 들어가니까 지구 괴수 대전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해상에서 괴수가 나타나갖고 다 때려 부수는 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결국 막차를 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죠. 학교를 안 가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딱 갑자기 들어가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는 담배만 피우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지금 얘가 왜 이러지? 근데 갑자기 접니다 아버님 딱 하고 무릎을 딱 꿇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학교를 안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건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결심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겠습니다. 아, 되게 전략적이다. 네. 진짜 머리가 좋네, 쟤. 아버님, 부탁 있습니다. 뭐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때까지만 저를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이해가 진짜 이제 어른이 됐어. 인간이 됐어. 화목한 가정은 이처럼 구성원 개개인의 자그마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맞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그 화이트 라이로 백색 흰색 거짓말로 집안이 잘 유지되니까. 그 자기가 그런 생각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산미 슈퍼스타즈하고 자기하고 인생이 너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 평범하고 평범한 가문의 외동아들. 거의 이대로 평범하고 평범한 가문의 아버지가 될 확률이 높은 인생. 타율로 치면 2할 2푼 7리 정도? 뚜렷한 안타를 친 적도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한 홈런을 친 적도 없다. 발이 빠르지도 않고 심판을 폭행해 퇴장을 당할 만큼의 배짱도 없다. 이대로 간다면 맙소사 이건 흡사 산미 슈퍼스타즈가 아닌가. 평범한 야구를 했던 산미 슈퍼스타즈. 그렇게 되면 별이 사라진다. 자, 이미 세상은 프로다 이거죠.
프로의 꼴찌는 확실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원년의 종합팀 순위를 인생으로 비유하자 이거죠. 6위 3위 슈퍼스타즈 평범한 삶. 5위 롯데자이언츠 꽤 노력한 인생. 4위 해태타이거즈 무진장 노력한 인생. 3위 MBC 청룡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한 인생. 2위 삼성라이온즈 지랄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한 인생. 1위 오비비어스 결국 박철순 허리가 부러졌잖아요. 나중에. 아 그래요? 허리가 부러져 못 일어날 만큼 노력한 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정말 무서운 프로의 세계다. 나는 16살에 이런 걸 생각했다. 결국 정말 평범한 산보다 더 떨어진 삶은 과연 몇 위를 기록할 것인가. 그 몇 위가 아니다. 그것은 야구로 치면 방출이고 삶으로 치자면 철거나 죽음이다. 이제 다시 나는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이제는 허리가 부러질 만큼 살아봤자 1등 살아야 1등이 되는 거고 바로 이 중산층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남들만큼 살려면 중산층이 돼야 되는데 이 중산층은 뭐냐. 최소한 3등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눈코 뜰듯이 노력한 삶을 살아야지 중산층에 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은 프로가 되면서 바꿔버렸다. 자 그러면서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과연 나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고 염세적인 소년이 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하나 산미 슈퍼스타즈 팬클럽 회원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오비 팬이었다면. 아 그러면 그치. 무엇이었을까. 결국 소속이 문제였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아, 소속이 신분을 결정한다. 왜 내가 16살 소년이 전철안에서 조롱을 받았나. 아, 산미 슈퍼스타즈의 잠바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왜 고등학교 동창회가 굽실거리하는가. 삼류대학을 나왔기 때문이다. 왜 삼촌이 사는 남동구는 개발이 되지 않는가. 소속구의 국회의원이 야당이기 때문이다. 소속이 인간의 삶을 바꾼다. 소속이 인간이 거주할 지층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중년안이 있어도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소속이 신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딱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참 그런 느낌이 나오죠. 스카이캐슬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소속이 결정한다는. 스카이캐슬 보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정막님도? 네. 아, 드라마도 많이 보십니까? 네. 맨날 책만 보신 줄 알았더니 드라마도 보시네. 저도 뭐 거의 안 보다가 전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이번에 스카이캐슬만은 봅니다. 네, 해나가 너무 예뻐요. 해나 예쁘지. 해나랑 해나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지. 아, 해나 엄마인데 잘 관심 없어서 모르겠고. 아, 엄마 취향은 아니고. 엄마는 좀 별로야 나는 누가 됐든 하여튼 해나가 좋습니다. 아, 너무 예쁘더라. 아니 근데 이 스카이캐슬도 보면 결국 거기서 보면 스카이캐슬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1등이라는 게 결국 다른 아이들을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 1등의 장점이란 것은 그 자꾸 멘탈이 나오잖아요. 강철 멘탈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누구였죠? 그 예서는 유리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제압당하면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2등, 3등을 하는 애가 1등이 잘 못 되는 이유가 야,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할 때 1등도 같이 공부할 거고 그럼 나는 얘를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미 정서적으로 기가 눌려버리면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 1등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서적으로 제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또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근거 없는 우울감이 그런 식이거든요. 아. 나는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걸 나는 가지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유 없이 깔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월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는 자기 기준에 조금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또 자기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결국 사람이 어떻게 그 1등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닐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결국 그 소속이 신분을 결정한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동시에 아주 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소속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느 곳 한 곳에만 소속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 그렇죠. 곳에 이제 소속이 되는데 모든 소속이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게 막 섞여 있지 않나 이게? 네. 어떤 거는 조금 뭐 부러워하는 소속일 수도 있고 네네. 어떤 건 좀 별로 안 부러워하는 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스카이캐슬을 보면 서로 의단하는 것들이 하나의 정점으로 제시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다 스카이캐슬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서로 의대 가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가장 차별화되는 그 소속을 결정하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기는데요. 그 입시 컨설턴트가 맨날 어머니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 사실 믿는 게 좋은 건 맞아요.
러시아 소설가 막심 고리키도 그런 이야기죠. 재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재능이다 그랬거든요. 재능은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시 비극이 자기를 믿는 게 아니죠. 타인을 통해서 타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입시 컨설턴트를 따라가면 서울에 대해 간다. 이루어질 거다. 근데 그건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거죠. 종교를 믿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종교는 생각보다 이성적인 사람이 믿거든요. 그래요. 이성적이잖아요.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종교를 믿는 거잖아요. 뭐 자기가 논리로 판단해 보니까 내세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종교를 믿는 게 신을 믿는 게 부합하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믿는 게 낫잖아. 안 믿는 것보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자기 하나님 있으면 좀 나을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동물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젤이 사자한테 쫓길 때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치는 거죠.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잡아먹고 다음에 사자로 태어난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성, 자기 생명력에 충실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안단 말이죠. 저렇게 누군가가 나를 믿으라는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그런데 잘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스카이 캐슬에 가장 머리가 좋은 게 광미양이잖아요. 신분 세탁하고 다 속여가지고 서울 의대 나오고 돈 많은 집에 신랑을 결혼까지 성공하고. 그렇죠, 그렇죠. 가장 이성적인 머리 좋은데 네. 가장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당하는 거죠. 네, 네. 이성적이니까. 우리가 신문 볼 때는 강남 8학군에 이 엄마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아니 이런 것들을 애를 몇 억씩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어떻게 믿을까 하는데 이성적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러니까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역설이죠. 논리의 역설이 가장 논리적인 수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수학자들이 가장 논리적이고 정말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이 극한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논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상해졌어요. 집합을 창시했던 칸토 같은 사람은 미쳐서 죽거든요. 그다음에 또 수학의 어떤 확실성을 믿었던 힐베르트라든지 버트란드 러셀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식들이 다 미쳐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괴델이라고 불안정성에 정리해가지고 정말 이게 뭐 기념비적인 이론을 했던 양반이 있는데 괴델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 망상피해가 걸려요. 누군가 내 음식에 독을 연다 해가지고 음식물 섭취를 겁에가 굶어 죽어요. 가장 수학의 논리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경우 보면 참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게 수학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민현님 너무 온전하잖아. 정민현님 아주 올바릅니다. 수학을 안 해가지고. 자 결국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무지무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80 당시 7년 고3이 됐는데 당시 86년에 인천에는 5.3 사태라 해가지고 인천이 왜요? 뭐 해방구가 되는 거예요. 데모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인천에서 그냥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몇 시간간 인천 주요한 도로들이 거의 해방구가 됐다 이럴 정도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그때 87년 민주주의 승리한 거죠. 유랑쟁으로. 자 그때 그런데 민주주의 승리했는데 87년 12월 선거에서 우리는 노태우 씨를 대통령 선출한 거예요. 그 자기는 이건 부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일 되면 혁명이 나겠지 했는데 다음 날 아침 그러나 세상은 조용했다. 뭐 혁명세도 아침 뭐 먹고 일어나야지. 근데 점심이 지나도 마찬가지. 어디가 아픈가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이 되자 세상은 평화롭기까지. 옳군이 폭풍 전야구나. 그 다음 날 아침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10수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혁명은 이미 유통기한을 넘긴 셈이다. 그러면서 이제 혁명의 주체가 되리라 생각했던 서민층과 중산층이 실은 그 지층이 더욱 다져지길 원했다는 사실은 18살에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말이죠.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유지가 되고 그 기득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는 다시는 혁명이란 거짓말을 믿지 않기로 했고 다시는 우리를 믿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원서를 쓰면서 명문대 경력학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1988년 2월 자기는 명문대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친구는 명문대 철학과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가 소제목 보면 인류대를 졸업한 사람들의 소속감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훨씬 상회한다. 아마 마음 같아서는 이마 한복판에 인류대라는 문신이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문신의 글씨체는 신명조 내지는 경고딕. 글씨의 컬러는 블랙색이다.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백이면 백 모두 농담이라고 하는데 물고문을 가고 인두로 지지면 겨우 실토할까 말까 할 거다. 더 좋게 말하자면 프라이드가 강한 얘기인데 나쁘게 말하자면 겸손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들은 결코 진심으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인생에서 결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없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큰 병폐고 한 인간으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지금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요즘 이 공부 논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대식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하고 김두식 그 경북대 로스쿨 교수 형제가 이제 대담을 한 건데 김두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전국의 의대들이 전부 서울공대보다 점수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공대 교수들이 위기다라는 말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우리 때는 정말 공대가 전국 최고였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그 이 사람이 김대식 교수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조기교육, 영재교육은 자기가 보면 좀 사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과학은 영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특목고라든지 이런 특수학교를 나오고 영재학교 나온 애들이 다 잘해야 될 것 같지만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 90%가 일반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특수한 학교 나온 사람 교육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교수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때는 최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의대보다 낮다라는 것들에서 자기 신분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카트라니 의대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의대보다 낮다니까 이걸 못 참아내는 거 아닌가. 공부는 오히려 이런 애들 잡고 해야 된다 이거죠. 번아웃 된 애들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론은 어릴 때부터 특목 가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 열심히 공부하니까 체제 순응적이고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용어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30이 되면 번아웃이 된대요. 일정 머리가 다 타버렸다는 소리인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예전에 경기고 나오고 지역 명문고가 있었거든요. 70년대 네. 중반까지.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래 보는 거죠. 명문고를 나오고 명문대 간 거 가지고 그다음 대학 졸업한 이후로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대표인 사람이 바로 이영희 교수할 때 D검사 같은 분이잖아요. 자기는 서울대법대 나온 게 모든 자랑이고 이영희 교수 볼 때마다 어떻게 너는 외국어를 다섯 개나 하면서 고시를 안 쳤냐. 고시를 쳐야지. 그러면서 공안검사로 평생을 했는데 마르크스를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근데 나는 당당해. 무식한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서울대법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최고야.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점들. 근데 사실 그분들이 자기가 보면 번아웃 돼갖고 책을 못 읽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책을 읽을 수 없는 머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성이라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성.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네. 정서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성이라는 것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봤을 때 아 이게 뭘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정말 감탄하는 능력들.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호기심과 통찰력과 감탄하는 능력 그리고 나쁜 걸 볼 때 저걸 고쳐야 된다라는 윤리적 감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지성이 되고 창의성이 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른까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다 억누르고 공부만 했단 말이에요. 유치원부터 그렇게 자랐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책을 읽는 것도 스카이캐슬에 나오듯이 이적 유전자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거고 나는 출세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읽어갖고 무슨 책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책을 읽으면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넓어지지가 못해요. 심화되지도 못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치명적 결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소속된 학교는 대충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모인 것이었다. 근데 나는 이 대학이라는 세계가 낯설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원인은 삼미 슈퍼스타즈였다. 갑자기 또 나는 이미 최하위의 심리적 문신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아. 그래서 이 최상위 대학하고 내가 안 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결국은 내가 슈퍼맨처럼 지구와 클립트 행성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내가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흔히 말하는 지구라는 거죠. 나는 슈퍼맨인데 인류대라는 이름의 행성에서는 지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학교도 많지만 정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진짜 공중전화 부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요?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진짜 많아요. 이게 네. 관악산 네. 공원 입구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 정말 그 공중전화가 지금은 좀 어떤, 정말 저희들 때 80년대 중후반 때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엄청난 수의 공중전화 부스가 즐비해 있어가지고 자기가 슈퍼맨 변신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아, 공중전화 박스에 그렇죠. 장사하니까. 그래서 시골 출신에게 왜 자기가 편하게 느끼냐 딱 그런 거죠. 시골 출신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가능한 한 자신의 촌티와 사투리를 숨기는 유형이 있고
자학을 하듯 그 오백신을 연출하는 두부류. 더 오히려 사투리를 쓰고 더 오히려 전투를 내는. 물론 더 큰 상처를 받는 쪽은 후자지만 이 클립턴 행성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류대 인간들은 그 사실을 알리 만부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촌티와 사투리를 부추기고 이들은 이미 15대0이라는 심정으로 자학적인 희극과 코미디를 연출했다. 결국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른바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듣는 집단에서도 이 소속의 컴플렉스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었던 것이다. 아, 거기 안에서도 또 계급이 나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인간은 절대 평등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친구들, 이 시골 출신의 친구들은 나중에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입신양명, 입신 네. 출세기를 걷는 부류, 오로지 고시라는 거고 한 명은 학생운동의 불꽃으로 산하에 간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 이해가 갑니다. 네. 자, 그렇게 자기는 가는데 결국 자기는 놀다가 졸업이나 버스를 타고 내가 소속된 대학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승팀일 것이고 나는 이미 영원한 우승팀의 회원이 되어 있었다. 말 그대로 졸업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친구가 좀 달라지는 거죠. 친구가 좀 달라지고 친구가 바로 군대를 입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6개월 방위. 그 당시 육방이라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버지가 외아들이고 자기도 외아들이면 2대 독자면 6개월 방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자기는 어디 갔느냐. 결국 자기는 홍대 앞에 자취를 하게 된 거죠. 홍대 앞에 자취를 하면서 이제 서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네. 홍대 앞 카페를 서빙을 하는데 그 카페 주인을 자기는 뭐라 불렸냐면 정말 이 주인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에다가 아주 미남자였는데 장사보다는 그냥 여자 후배 친구를 불러 주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주를 못하니까 전부 건어물만 안주내는 거죠. 주로 오징어, 지포, 대구포, 땅콩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맨날 놀리는 거죠. 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어떤 음악을, 여자들 묻잖아요. 어떤 음악을 좋아해서 하면. 둘리스요. 둘리스. 둘리스 몰라요? 몰라요. 추억의 그룹인데. 원티드. 응? 원티드. 아, 이거 그 조혜련 씨가 그 아나까나 뭐 해가지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아나까나까나 하는 그. 네, 하여튼 뭐. 개그송이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거 있어요. 그 원곡. 자, 그래 둘리스 하면 전부 다 비웃는 거죠. 우와 하고. 그러면 이제 얘 보고 음악 틀어달라고 도어스 좀 부탁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는 일어나가지고 열려있던 카페 문을 닫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어스 짐이 머릿속에 도어스 노래 틀어달라면 자기는 문을 이제 닫아달라는 소리가 그렇게 하고. 바지가 좀 특이하네. 메이크가 뭐예요? 핀토스입니다. 그럼 다들 웃는 것이요. 그러니까 핀토스가 좀 후진 그런 거였구나. 좀 촌스럽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여간 너무하다는 이유로 웃음을 터뜨렸다. 네. 둘리스를 어떻게 좋아하고 도우스를 모를 수 있고 일자 바지에 핀토스를 입고 다니고 어떻게 인류대를 다닐 수 있냐. 그런 사이에서 그런 이유로 자기는 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괴짜가 되었다. 어딜 가도 인류대는 최고에서 다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와중에 자기가 이제 밤에 셔터문을 내리고 길을 가다가 극동방송국 정문 옆에서 오줌을 누는 어떤 여자를 발견한 거죠. 새벽 네. 3시에. 아이고. 근데 쪼그린 채 엉덩이를 내린 그녀의 옆모습을 나는 언뜻 보았고 주인은 고요했으며 정체가 분명한 작은 물소리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도도한 강을 나는 건널 수가 없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오줌을 누더니 그 여자가 쿵 하면서 넘어졌다. 이거.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축을 해가지고 가게 데려와서 잠을 재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오후에 돼서 눈을 깼는데 희고 아름다운 얼굴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게를 둘러보았고 마침내 멍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반한 거죠. 반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다. 물론 소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근데 그녀의 첫 마디는 고맙습니다. 네 하고 이제 결국 여기서 사랑에 빠진 거죠. 반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 이름을 조르바라고 별명을 불렸어요. 조르바처럼 자유롭다고. 그 조르바가 야, 어떤 여자가 너 찾아왔는데 정말 미인이더라. 어떻게 만났냐 얘가 이야기를 해줬고. 자 결국 이렇게 같이 이제 올리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올리게 됐는데 선물을 하나 LP 당신 LP판을 줬거든요. 그런데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LP판 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하고 네 그럼 저 이러니까 여자가 열받아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쫓아가가지고 저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튼 전 바쁘지도 않고 정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가 하고 저 가끔 찾아가도 될까요? 여자가 일만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1988년 12월 자기는 이제 조지 윈스턴의 12월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그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애인과 7명의 섹스 파트너가 있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거기 가서 돈을 이제 다 받아오더라.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언제든지 원한다면 너와 잠을 자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7명의 난쟁이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나는 왠지 이런 식으로 그녀의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7명의 난쟁이가 아우성을 쳤다 이거죠. 무슨 뜻이죠? 그 여자가 백설공주고. 아. 네. 자, 그래서 결국 해를 넘겨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친구하고 찾아가서 군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 친구가 육방을 하면서 군대 생활 한 달 만에 군대 생활 민방위 방위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야, 다 필요 없고 좋아하는 여자를 힘 안 들이고 쉽게 얻는 방법이 있어. 그쪽으로 실패가 없는 놈이래. 뭐 어떻게 하는다니까. 돈도 학벌도 필요 없고 인물도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든 단둘이 있게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여자가 마실 물에 몰래 다시 발전기를 탄다는 거야. 아, 뭐 홍준표인 거야. 어떤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돼지지대는 꽤나 미안한 일이지만 돼지 발전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 군대의 무엇이 한 사람의 이 참 고민하는 철학도 이렇게 만들었는 것이 너무 궁금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이 모두 돼지 발전제를 마신 것 같아. 자기 친척들이. 신정 때 집에서 혈투가 벌어졌어. 유산이 문제였어. 할아버지가 물러준 임야가 졸지에 개발 지역이 됐어. 온갖 욕이 오가고 주먹질로 갔지. 어머니가 사물 말리다 쓰러지고 막내 삼촌은 다치고 이제 재판을 할 모양인가 봐. 우리 집은 다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 근데 이게 미쳤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 결국 다들 돼지 발전기를 마신 것처럼 전부 숨을 땀을 흘리고 숨소리가 거쳐져 있어. 아무래도 뭔가 있어. 놈들이 원하는 거는 돈과 교미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우리 인간들은 지금 돼지 발전기를 마시고 프로라는 돼지 발전기를 마시고 지금 돈과 교미를 하고 싶어서 지금 다 미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마신 이상 그 끝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너도 명심해. 대한민국에게 뭔가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놈은 약을 타온 거야. 5분만 지나고 나면 우리도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지 몰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길고 긴 겨울 방학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됐는데 89년 이른가 겨울은 청보 핀토스도 태평양이 이제 새롭게 인수하게 되는 거죠. 청보 태평양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듭하게 되는 말이지만 돌고래가 된다고 해서 결코 잘하는 보장은 없었다. 프라구가. 그리고 가을에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조르바의 가게가 결국 문을 닫았다. 경영학과 다니는 너가 좀 경영 컨설팅을 해다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이제 자기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과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해요. 해가 바뀐다고 잘 되리란 보장도 없는데 그 잘 되란 보장도 없이 1989년은 1990년에 인수되었다. 이 표현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89년은 1990년에 인수되었다. 뭐 잘 된다는 보장 없죠. 어쨌든 인수합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990년에 어느 봄날 그녀는 결혼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다. 그 방탕하게 놀았던 그녀요. 그렇죠. 그날 마지막으로 그녀와 관계를 가졌다. 라고 이제 나오죠. 마지막으로. 결혼은 또 판사랑한다 그런 애들이. 주변에서 좀 받는 모양이죠. 그리고 조르바가 다시 카페를 열었다. 네. 저 장흥 경기도 장흥이죠. 장흥 바로 일산 이쪽인가요? 저기 우리 양주 쪽인가요? 양주 장흥인가요? 그 예전에 이제 젊은 그렇죠. 있던데. MT 많이 갔거든요. 장흥 쪽에 거기 가게를 열었는데 그 나를 찾아오는 애인이 결혼을 한대 이러니까 잘 됐네 이러면서 조르바가 근데 오늘 좀 마셔야겠네 이러더니 술과 안주를 많이 가져다 주고 갑자기 군대를 가라고. 조언을 하더라는 거죠. 보통 그때 이제 헤어지면은 남자는 군대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영화를 하나 잡아주면서 어둑한 표정으로 그 그리스인이 그렇게 충고를 했다. 그의 조언은 늘 정확한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군. 군대가 있었군. 그러면서 좀 이제 그 여관에 이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여자가 들어오게 되고. 아, 이제 군대 네. 가야 되니까. 그럴까 봐요. 네. 일종의 통과 의례식으로 이 뭐 책에서는 그 통과 의례에서 그 맑고 투명한 장흥의 밤하늘에는 도저히 북극성을 찾지 못할 만큼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너무 휘황찬란해서 항로를 찾을 수 없던 그날의 하늘처럼 결국 청춘은 그런 것이었다. 길을 잃은 채. 바로 그 반짝이는 조명의 광희 아래에서 나는 비로소 울고 있었다. 이제 결국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이 청춘의 시절을 마감하는 거죠. 애인은 이제 떠나고 나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도 이제 이런 식의 세상이란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사랑도 돈으로 사는 세상, 이것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결국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군대라는 세상으로. 다시 여관을 나와서 근처 술집을 찾았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빠빠빠빠 하는 거 있죠. 그 바로 그 노래가 이 제목이에요. 빠빠빠빠빠빠 이 노래를 하면서 결국 내가 기억하는 대학 시절의 마지막 모습은 빠빠빠빠빠빠였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집안이 궁핍하니까 네. 제대를 하고 이제 과외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근데 친구는 일본으로 건너와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연락도 없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한 번씩 한미 슈퍼스타즈는 어떻게 됐는가 고민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결국 이제 98년 10년이 지났어요. 제목이 데드볼이거든요. 98년. 97년 우리가 12월 이제 IMF 구제금융 신청받고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되죠. 모든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제는 야구로 치자면 98년 데드볼의 시기인 거죠. 세상 곳곳에서 데드볼을 맞는 사람들이 절비했고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무렵 나는 이혼을 했고 얼마 후 실직을 했다. 죽어도 좋았고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결국 죽을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힘들었다 이거죠. 자기가 중매를 만난 아내는 이런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그때 그 유명했죠. 유시화라는 분의 책인데. 근데 자기는 그때 어떤 책을 읽었냐면 신혼여행을 떠날 때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 살아남는다. 이 책을 읽고 있었다. 뭔가 자기개발서 같은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맨날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들었던 이야기들이 에.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 성공할 수 있다.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선배님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죠. 너 가정을 생각하면 이 조직에 성공 못한다. 끝까지 새벽 4시까지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그렇지. 선배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서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살아남는다. 뭐 요즘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랬죠. 네. 그래서 결국 직장에서 승리하는 인간은 이런 거다 이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된장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군. 예를 들어 그렇게 이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서대문의 유명한 된장집 이야기를 하고 뭐 된장의 음악을 들려주는 첼리스트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같은 경우 왜 직장에서 못했냐. 고추장은 순창이 유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직장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서 살아남다가 왜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 살아남는다인지를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말 먹고 산다는 것의 이 지겨움, 먹고 산다는 것의 이 우울함. 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보편적 결혼의 대부분은 가정을 버려야 직장에 살아남는다와 여눈박이 물고기 사랑의 결합이다. 보통 그렇다 이거죠. 전부 다 하는 말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거다는 거죠. 남편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힘들고. 부인은 부인대로 제발 나의 사각을 봐달라. 우리잖아요. 열리지이란 말이 있고 나무가 들어 떨어져 있지만 엮여 있고 비익조라 해가지고 그 새는 반쪽이 나눠 있기 때문에 합쳐져야지 온전해지잖아요. 부부가 그런 건데 여기는 합쳐질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인생 속으로 결국 그래 이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조성훈 바로 그 일본을 떠난 자기 친구가 찾아온 거죠. 바로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자기가 바로 여기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몰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지금 거의 끝장나지 않을까라는 때에 찾아오는 거죠. 정말 이 친구는 귀를 가린 장발로 거의 십몇 년 만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 내려놓은 게 산미 슈퍼스타즈 스포츠 가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물질 쳐다보듯 아연실색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서 옮겨줘라고 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친구 올 때까지만 해도 안 잘렸어요. 이혼했지만. 그런데 이제 결국 마지막 전화가 그 온 거죠. 1차 구조조정은 통과했는데 3차 구조조정에서 결국 그 된 거죠. 네. 알고 보니 나는 그 회사 구조물의 일부가 아닌 거죠. 나는 톱니바퀴라도 되고 싶었는데 그 회사의 톱니조차도 허용이 안 됐다는 그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메일을 받자마자 눈물이 솟구쳤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해고 통보를 받고. 그렇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청춘이 너무 참 재밌어요. 한 장의 체다 슬라이스 치즈처럼 가늘고 납작해져 있었다. 치즈처럼. 참 표현들이 재밌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묻는 거죠. 식탁에서. 너 회사 관뒀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화가 났다. 근데 친구가 한마디 하는 거죠. 잘 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얘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는 맨날 노숙자 전락한 그 당시 노숙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서울역 앞에. 그 전국 어디 가나 역 앞에. 맞아요. 그리고 뭐 노숙자를 위한 실직자를 위한 식당들. 식당이 아니라 무료 급식소. 그랬는데 또 인터뷰에는 항상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 제일 또 장사 잘 됐던 데가 등산용품이잖아요. 아 등산 가니까 네. 회사 간다고 아니 간다고 양복 네. 배갖고 보관 라커에 맡기고 네, 그런 그랬는데 자기 그럼 조성원이가 모자이크를 왜 하냐 이런 거야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러면서 딱 그런 거야 아니 왜 안 부끄러워 이러니까 조성원이 한마디 지면 어때 조성원이 그 친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을 자기 시작한 거죠 이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부모 소송이 벌어졌는데 재판하고 나오다가 부모가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회사는 부도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나는 이제 결국 이 땅이 싫어졌고 모든 게 싫어져서 결국은 일본으로. 일본 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일본에서 그 사람은 뭐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방황을 하고 홈리스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지인을 만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아주 일본의 명문가의 아들인데 서자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산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 된 거죠. 귀인을 만난 거죠. 진짜로. 뭘 도와줘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너무 감동을 한 거죠. 네. 일본에서 사실 계속 진 거? 산미가? 일본에서 히로시마 카프 같은 팀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를 도와줬고 근데 조성훈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도와주지만 그렇게 조건 없는 호의를 받을 대로 받으면 오히려 기반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느 날 사카이 그 일본 친구에게 일베일의 뜻을 말했던 거죠. 더 이상 패를 끼칠 수 없다. 그리고 난 한국으로 가고 싶다. 하고 헤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산미 슈퍼스타 스포츠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건 나의 신앙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서 투 스트라이크 포 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야. 네 인생 살아온 게. 왜 항상 9회말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 그 위기감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니는 조금 전에 들어온 공이 이제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하고 넌 삼진 당했다고 생각하지. 이제 아웃됐다고 구조조정 됐으니까. 그건 볼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진로해도 괜찮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좀 어쩌면 정진승리 같은데 이제부터는 공은 그건 삶을 즐기라고 뜬 주인 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건 조금 이제 감동적인 것도 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제가 뭐 서사를 만들어낸 거죠. 내러티브를. 상처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 상처에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되고 고착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산미 슈퍼스타전을 통해 가지고 산미 슈퍼스타지의 퇴출과 자기가 대기업에서의 퇴출 이것들을 동일시 결국 하면서 결국 내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진 게 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칠 수 없는 공을 치지 않았고 잡을 수 없는 공을 잡지 않았을 뿐 우리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게 인생이라서 오히려 이혼을 하고 실직을 당한 그 시점부터 오히려 인생을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낙천적인 인간으로 변해갔다. 한 발씩 한 발씩. 그래서 재밌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는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성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게 실존주의죠. 우리 까미가 이방인에서 네네. 나오는 실존주의가 세계는 본질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내라는 실존이 먼저 있고 내가 본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거지. 세계를 내가 만들어 나가고 본질을 만드는 거지 미리 주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조성이 맨날 하는 이야기는 어쩌다가 우리가 프로가 되었냐 이거지.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대 우리는. 산미 슈퍼대전 바로 우리 프로가 되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까지 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가 재림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산미 슈퍼스타즈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솔직히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유일하게 버스에 올랐던 산미의 목표가 뭐였지 우승이 아니었어.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이었어. 이것은 구원이야 이거지.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 산미는 이때 이미 세계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야. 그때 뉴스에 발표된 것은 실제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됐거든. 놀란스와 프로야구라는. 놀란스는 아시죠? 네? 놀란스. 여성 4인조. 섹시뮤직. 그건 아시나요? 섹시뮤직. 섹시뮤직 아실 텐데. 섹시뮤직. 그러니까. 네. 아, 있어 그 노래. 82년에 내한 공연했거든요. 저 85년생이라고요. 몇 번을 얘기해. 아이 정말. 자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권을 진 놈들의 생각은 뻔한 것이었다. 당시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국민에게 당연하게 시킬 수 있을 거였거든. 마침 그 고민은 미국의 고민과도 맞아떨어졌어. 미국의 주력 사업은 뭐였지? 미국의 주력 사업은 자본주의 프랜차이즈야.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뭘 갖다 줘야 되냐. 섹스와 프로를 수입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섹시 뮤직을 부른 놀란스를 내한 공연시켰고 프로야구를 그에 출품시킨 거야 하면서 결국 어떤 거냐. 당시 한국인들은 프로를 전혀 몰랐고 섹스라는 말은 차마 부끄러워서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걸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섹시 뮤직을 부른 놀란스와 프로야구가 건너왔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아침 방송에서 저기 섹시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남자 진행자가 미국에서 이 말이 나쁘지 않죠. 이러면 그럼요. 미국에서 섹시는 매력적이다. 아유 오늘 섹시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그 문화를 만든 거야. 섹스에 대한 그런 표현을 만들어냈고 프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제 프로라는 것들은 거부감을 취득하기 위해서 프로야구를 만든 거다. 그래서 TBC가 문을 닫은 것. 옛날 TBC 지금 JTBC 전신 문을 닫은 것은 그 각본에 따르지 않겠다고 개겼기 때문이래.
프로 야구단을 만들래. 그러니까 싫은데요. 그까진 봐줄만 했는데 섹시에 관해서 그 말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은 방송에서 못합니다라고 튕겼다는 건 그 때문에 TBC는 끝장이 난 거야. 처음 듣는 소리인데 당연하지 내가 지은 내 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은 프로로 다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만이 살아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 산미 선수들은 감독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코칭 스태프와 선수가 모두 모여가지고 83년에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이대로 강팀이 되어 세상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질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산미 슈퍼스타즈는 이 우승의 기회가 놈들의 함정이라는 걸 직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턱에 발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본처럼 산미가 우승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놈들은 안심을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노조 운동에 데뷔를 하기 있었다. 그래서 산미가 근데 다시 놈들을 농락했다. 83년에 전우기 2등을 했던 팀이 84년에 노이트 노론을 당하고 또 기록을 세워주기 시작했다. 산미는 결국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 이거지. 치지 않는 공은 치지 않고 달리지 않는 건 달리지 않는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산미는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산미의 철학이 완성돼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산미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산미를 탄압하면서 그 강령 중에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어린이 회원을 발견하면 즉시 쫓아가서 얼레리 꼴레리를 퍼붓는다는 치졸한 얘기. 그 정도로 놈들도 급했던 거야. 물론 산미는 그런 소문을 받으면서 더욱 강팀이 되어갔지. 잔잔한 업적은 생략하고 84년에 16연패 위협을 달성했잖아. 결코 흔들림 없는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산미는 16연패. 85년 정기에 18연패라는 금제탑을 세우면서 화려한 절정기를 꽃피우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결국 85년의 정기 리그는 산미는 끝까지 걸어갔고 그 리그의 한복판에서 결국 산미는 자신의 야구를 완성한 거야. 이것은 뉴욕 양키스 요미우리 자이언츠도 결코 자신의 야구를 완성하지 못했어. 뉴욕 양키스. 왜 그들의 목표는 한결같이 우승입니까?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최근에 격투기 있죠. 격투기 선수하고 중국의 권법 다리를 붙은 게 졌다. 근데 그건 설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치. 무술이라는 것은 대결을 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무술의 대결 상대는 적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무술에서의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제의 자기 자신보다 이기는 게 무술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것은 내가 주먹을 치니까 주먹을 이제 펀치볼 치니까 내 주먹 하나에 1톤이 있는데 이제 100kg이면 더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무술이 아니고 무슨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속 100km밖에 안 되는데 나는 단련해서 150km 된다든지 이런 게 무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시간에 나는 뭐 50번의 펀치를 날릴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더 연습해서 60. 이거는 스포츠란 말이죠. 무술은 어제보다 나은 자기 자신. 대결이라는 것들이 무술은 자기 자신과 대결하고 자기 친구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지. 싸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는 게 승부가 무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가 승부를 하는 거고 바로 지금 산미의 야구는 자신의 야구라는 것은 프로라는 것은 우승이고 승부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의 야구를 하겠다. 치지 않는 공 치지 않고 잡지 않는 공 잡지 않겠다. 이게 바로 자기 소양 아니냐 이거죠. 아무리 남들이 욕하더라도 내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산미는 자기 야구를 완성했다라는 내러티브가 완성되고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거는 네. 맞는데 네. 무술이 비웃음이 안 되려면 네. 자기네가 그렇게 잘 싸운다고 떠들지 말았어야지. 뭔지 아주 황기용 뭐 이런 영화 봐요. 그런 영화 보다가 네. 저 정도면 뭐 UFC 애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다 이기겠네 이런 느낌을 주잖아. 실제로 싸워보니까 뭐 최고 무술 고수라는 사람들도 야, 그 별 잘 싸우진 못하는 사람한테 맨날 얻어 터져요. 지금 50억 걸었거든? 맞죠, 50억?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도 그 게임의 규칙에 네. 그 게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게임에 들어가면 그 돈을 된다. 건다든지 이긴다는 것. 내가 쟤를 이긴다. 그러면 이미 그건 무술가로서도 실격이고 그 게임의 규칙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무술이 타격을 입혀가지고 쓰러뜨린다. 라고 하는 건 천하무적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치다 다치루 선생이 맨날 말씀하지만 우리가 가장 강한 게 천하무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무적이라는 건 적을 안 만드는 거지 적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적을 안 만들고 적도 내가 악수를 해가지고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천하무적이 되는 거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무술의 본질은 개인의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팀플레이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들. 그게 무술이거든요. 무술이요? 네. 무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리즘이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만화가 바로 그 슬램덩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가 원피스잖아요. 그런데 네. 그 만화의 특징을 잘 보세요. 그 진짜 그 이것도 뭐 우치다 선생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강백호라는 사람은 그 주인공은 아주 자기 중심적이에요. 천재인데.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모든 걸 자기가 자기 재능으로 다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만화에서 최고의 어떤 명승부, 명장면은 뭐냐면 그 강백호가 자기 최고 앙숙이자 라이벌인 스태웅에게 멋진 패스를 내가지고 그 스태웅이 그 골을 넣으면서 반대. 네, 그렇죠. 반대. 반대였네. 서태웅이 이제 도움을 주죠. 아, 그랬나?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는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이 거기서 나와요? 수면덩크에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결국 제가 기억을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 그거는 혼자 내가 연습 혼자 열심히 해서 골을 다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패스를 통해서 누군가의 협조를 통해서 가장 명장면 명 그것들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내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다 발현되고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원피스도 그렇거든요. 원피스에 나오는 주인공 루피가 네. 실제로는 친구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몰라요 저는. 원피스도 안 봤어? 원피스는 안 남자들 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슬램덩크. 고무고무 루피. 네, 고무고무 루피. 아이, 참 이거. 네. 별걸 다 보신다 이제 정광이. 별걸 다 보신다. 네, 하여튼 그러다가 저 히키코모리 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네. 어쨌든 뭐 우리도 그렇고 그럼 뭔가 그런 이제 글로벌리즘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너가 뭐 할 때 너의 경쟁자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반작용들이 사실은 제가 뭐 지금 또 똑같은 그것입니다만 스카이 캐슬도 맨날 그거잖아요. 지금 친구가 자기 친한 친구와 누명을 쓰고 감을 갖고 뭐 이런데도 로스쿨 교수는 아버지는 지금이 네가 한 등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러니까 친구 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친구가 이런데 그걸 무하자는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팀을 움직일 때 이 친구가 최대한 잘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팀을 움직일 때 가장 잘한다는 거. 항상 우리 무슨 영화 보면 네.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이럴 때 보면 라이언 일병이 가장 거기서 그러니까 구해러 가야 되는데 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죽잖아요. 그 노련한 정말 생가사를 거쳐왔던 백전 노장 베테랑들이. 근데 그게 과연 가치가 있냐. 아, 저 한 명을 위해서 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하지만 바로 그 한 명을 끈질려고 할 때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최대한 발휘가 되고 자기들이 삶의 어떤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불꽃놀이 터지잖아요. 인생의 가장 절정이.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그게 가장 터진 거 아닌가. 네. 그 라이언 일병이 맥라이언인 줄 알고 구하러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네. 2부가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네. 무리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수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산미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네. 이렇게 됐고 네. 자 결국 우리는 이제 그런 야구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 그 둘이서? 네네. 뭐 자본도 그러면서, 없으면서? 아니 그러면서 나는 일본 부자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너무 많아졌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본래 신은 우리에게 넘칠 만큼의 시간을 주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재단에 잡혔겠지. 본래 우리는 충분히 즐기고 넘칠 만큼 시간을 주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물론 생각할 때 좀 현실 높이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기도. 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선배한테 전화를 건 거죠. 바로 자기의 명문대를 나오고 지금 여전히 대기업다. 네. 그러니까 선배들은 여전히 근제하거나 아니면 벤치를 하여가 돈을 벌어보겠다든지 그 당시 또 이민을 가든지 네. 그리고 다른 선배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자 이런 이야기하고 또 뭐 벤처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딱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 잘 나간다 싶었더니 삼천포로 빠졌구나. 얘가 또라이 됐구나.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냥 엘리트 중에는 간혹 남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예사롭게 하는 부류가 있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엘리트 학생복을 입은 채 명문고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의 요직에도 앉으면 그럴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최악의 경우는 게다가 어릴 때 줄반장과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겸했다면 게다가 교회의 집사라도 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보이스카우트의 핀잔을 드는 걸스카우트처럼 나는 다소곳이 앉아서 생각했다. 이곳이 바로 삼천포였구나. 자기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말 이 많은 시간 속에서 자기가 너무 진짜 시간이 넘쳐흐른다는 거죠. 왜 그런다? 왜 근데 사람들은 넘쳐흐르지 않느냐? 쉬지 않는다. 쉬는 법이 없다. 쉴 줄을 모른다. 그렇게 길러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른 자식들이 역시나 그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정말 미국과
한국의 그들의 완벽한 프랜차이즈가 실현됐다. 한국에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그렇죠. 완전히 이식이 됐구나. 네네. 네. 자, 결국 다시 그 헤어졌던 조르바도 만나고 조성원도 만나가지고 팬클럽을 창단하는 거죠. 네.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VTR의 옛날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네.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산미의 야구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근데 보는 사람들은 야, 클트다, 클트. 그러니까 저런 야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전지훈련을 갔다 오는데 3,000포로 전지훈련을 가는 거죠. 이곳으로 빠지는 것이 산미의 철학이 절대로 부족한다. 그 3,000포도 없어졌잖아요. 4,000시가 됐잖아요, 결국.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라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다. 아. 3,000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4,000시가 됐죠. 아. 그러니까 3,000포보다 4,000이 3보다 4가 더 높잖아요. 네. 4,000에 들어간 거죠. 어. 3,000보다 4,000이 높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4,000이 됐고요. 그래서 갔는데 자기들은 가서 전지훈련한다는 핑계하에 그냥 허구날 술만 마시고 캐치볼 러닝도 하지만 허구날 맥주를 마시고 웃고 떠들거나 자거나 했다. 아, 이런 걸 해요. 언제나 새치약을 꾹 눌렀을 때와 같은 기분의 시간이 우리 주변에 흘러넘쳤으므로. 뭐를 꾹 눌러요? 새치약을 꾹 눌렀을 때 그런 기분 같은 시간이 흘러넘쳤다는 거죠. 그 세척 처음 짤 때 얼마나 치약이 많습니까? 그리고 상쾌하고 시간이 많다는 그 안도감, 만족감, 풍족감. 우리의 시간은 그런 민트향이라든지 박하향이라든지 죽음 성분이 가미된 솔잎향으로 가득했다. 네. 결국 이렇게 웃고 떠들고 놀면서 우리는 어떤 공을 쳐야 할지 어떤 공을 안 잡아야 할지를 감을 잡게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결국 전력을 다해서 뛰면 100m 19초를 뛰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100m 19초면 굉장히 느린 거예요? 네. 그렇죠. 남자들한테도 느린 거죠. 여자들도 빠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몇 초였어요? 전 기억도 안 나. 저는 이런 거 되게 포기했었어요. 100m 완주가 목표였어?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결국 3,000포에서 있으면서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달리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지 않냐, 그죠.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바쁘고, 필요 이상으로 일하고, 필요 이상으로 크고, 필요 이상으로 빠르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몰려 있는 세계에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진짜 인생은 3,000포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다시 태평양 돌핀스도 현대 유니콘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에, 에, 에. 그리고 우승을 거머쥐었잖아요. 현대 유니콘스. 그때 같이 보던 그 일본의 네. 그 기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산미의 그 후신은 인천을 곧 떠날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 카프도 그랬거든요. 만년 하이하다가 되고나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승을 했으니까 서울로 가는 것이 이 세계의 룰입니다. 그래도 연고지를 옮기긴 힘들 텐데요. 아닙니다. 아마 지금 부평 정도 갔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유니콘스가 연고지 옮겼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세계 우승팀은 따로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프랜차이즈니까. 이 세계 정체를 명확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게임의 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멀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자본주의의 종말 전 사카게바라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더 천천히, 더 가까이, 더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 비슷한 그 말을 사실 이 작가가 2003년에 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일본의 경제 대장성 사무차관을 지냈던 양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묘하게 요즘은 좀 연동이 된다. 2003년에 나온 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산미 슈퍼스타즈와 프로 올스타즈의 선수하고 격돌을 했는데 결국 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건 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나? 결국 30대 1 이렇게 간 거죠. 아, 20대 1로 갔는데 20대 1의 상황에서 결국 그만하죠. 이건 승패를 떠나 뭔가 태도가 있다라고 상대팀은 생각하고 그만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야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구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구의 정신을 복원하겠습니다. 산미 슈퍼스타즈는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 이게 바로 야구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선수들은 지치고 불쾌한 표정으로 짐을 샀다. 자,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결국 2002년 여름. 나 이 산미 슈퍼스타즈 너무 짜증나. 왜요? 너무 열받아. 자꾸 네. 저렇게 정신 강요하고 막 이러는 게. 아, 정신 강요는 안 하지. 이 사람들은 그 팬클럽도 해체되고 네. 선수들도 다 해체되어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기 나오죠. 3,000포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3,000포는 그곳에 존재한다. 현대 유니콘스는 연고지를 서울로 옮겼다. 사카이시의 말 그대로였다. 3,000포는 사라지고 서울은 더욱 복잡해지고 결국 이 프로의 세계는 한층 레벨업이 된 셈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러 번 취직을 했다가 여러 번 퇴사를 했고 얼마 전 다시 취직을 했다. 마치 양서류처럼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취직자리가 많아졌고 물과 무치 동시에 공존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접근을 하여튼 자유롭게 다니는 와듯. 그리고 돈 욕심이 없어진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나의 시간
나의 삶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또 찾았다. 하루 6시간의 업무. 그리고 더불어 나는 아내와 재결합을 했다. 첫 결혼에 비해서 우리의 재산은 너무나도 줄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간단하게 행복할 수 있었다. 가진 게 간단하면 인생은 간단해진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 자아 플레이볼이다. 이제 나는 저 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자아 플레이볼이다. 라고 이제 끝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 책을 썼을 때 이 작가가 네 번이나 사표를 내다가 결국은 대책 없이 놀고 있었고 뭐 애는 지금 날락 말락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 작가는 그냥 살아갔다 이거죠. 그냥 써봤다 이거죠. 자기의 글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상할 정도로 아무 걱정 없이 이상할 정도로 아무 탈 없이 글을 쓰고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며 함께 마늘을 까며 우린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할 잎은 우리의 성질로 나는 살아왔다. 라고 작가는 이제 하면서 하여튼 따라 뛰지 않고 속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속지 않고 즐겁게 사는 일이 우리의 관건이다. 어차피 지구도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지 않고 잘 살아보세요. 라고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여기는. 일단백 재밌게 듣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책 한 권을 거의 읽는 느낌으로 맞아. 네, 새롭게 좀 여러분한테 들려드렸는데 재밌네요 이것도. 네, 아주 워낙 그 재밌는 글재주가 있으신 분이라 약간 저는 느낌이 그 아내가 결혼했다랑 살짝 비슷한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 박현욱 작가. 네. 네. 거기도 이제 보면 그 축구에 이제 거긴 비유하거든요. 그거 영화로도 많이 나왔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영화보다 손예진 씨랑 뭐 김지혁 씨랑. 아, 나 그거는 봤는데 그 영화는. 네. 근데 거기 보면 계속 이제 축구의 어떤 장면이랑 이 저 뭐 둘의 뭐 사랑 이런 얘기를 바르셀로나 이런 거 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것도 약간 뭐 그런 비슷한 느낌 좀 살짝 있네요. 네네. 저는 그냥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느낌. 응답하라? 되게 예, 추억 여행 떠난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 사실 이거는 학창 시절 생각도 네. 나고 좀 그렇네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 소속의 신분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엘리트가 되고 명문대를 가고 명문 정말 좋은 취업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낙오된 인생이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엘리트의 환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명문대를 들어간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고등학교 성적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네. 그 상당히 이것만큼 비합리적인 게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앞으로 옛날에는 이해가 한다는 거죠. 예전에 평균 수명이 40밖에 안 될 때는 15세 인생 결정된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갑신정변 때 그때 갑신정변 때 그 누구면 서재필 나이 20밖에 안 됐고 그다음 누구미가 다들 뭐 18 윤촌 18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는 와 그때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는데 평균 수명 40에 물론 뭐 아이들 유아 사망률도 있지만 그건 승부를 걸어볼 만하거든요. 절반의 시점에서 나머지 절반을 한번 살아보는 승부는 걸어볼 만하죠.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 90이 되는 마당에 16살 17살 때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19에 시험 한번 쳐가지고 아 요즘은 19의 시험이 아니죠. 요즘은 수시 학종이니까.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간에 그 스펙 관리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건 실제 엘리트들은 김대식 교수님 그런 이야기하죠. 진짜 이분이야말로 엘리트죠 사실은. 엘리트야말로 진짜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너무 체제 소형제 외우기만 잘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번아웃 돼버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자기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그 수학자들 중에 과학자들 중에 수학이나 의사 중에 나름 업적을 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엘리트로 애가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엘리트 누굽니까? 한해 고시 3관왕 있죠. 고승덕 변호사. 외모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추억의 이름이다. 고승덕. 근데 그분이 무슨 발견한 게 있습니까? 뭔가 업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업적. 그냥 3관왕 그밖에 없잖아요. 그냥 텔레비전 나가 신소리나 하시고. 아니, 좋은 이야기도 하시면 좀 뭐 농담이나 재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또 뭐. 앉혀있어. 왜요? 뭐 그렇죠. 발명했잖아요. 네. 발명. 네. 근데 그걸 좋고 아니 안 출연했는데 보통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렇게 예리하다. 맞네요. 자, 근데 이제 보면 그 안 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운동했던 그 오이 교수라고 예일대 수학과 교수.
그것도 대학 3학년 4학년 때 낙제 좀 받을 건데 운동을 하고 했지만 지금 세계적인 수학자가 됐고 오히려 그때 그만 안 했고 또 고려대학 명예교수 김우창 교수 영문학자 그분 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홈스쿨링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서울대 수학과를 갔는데 부친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서울대 수학과 그 교수들한테. 네. 왜 서울대학은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줘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만드냐고. 근데 그분 지금 옥스퍼드대 석좌 교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번아웃이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두뇌가 계속해서. 건국대에서 심장 그 뭡니까 흉부외과 전문의하는 송명근 교수 같은 분은 카바 수술법 애가 만들었거든요. 세계적인.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다닐 때 170등 하고 이랬어요. 물론 고등학교는 좀 좋았지만. 근데 어릴 때도 성적이 60점 밖에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식이었대요. 살은 어디에서 나나. 자기는 그러면 성산상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산상에 가서 우리 살을 사오니까 성산상에 쓰고 그럼 선생님은 빵점 주는데 자기 하면 딱 보고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치, 그것도 맞는 거지. 학교에서는 60점이면 아버지가 칠 때는 90점, 100점이야. 그러니까 별로 그리 번아웃 안 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물론 또 아닌 사례도 많겠습니다만. 그 생각보다 우리가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우리 70년대 IQ 210의 천재 김용웅 박사 있잖아요. 8살에 나사 연구원으로 갔잖아요. 진짜로. 미국 나사에 연구원을 갔어요. 6살에 미적분학을 풀고 일본하고 모든 텔레비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되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어릴 때 너무 그 느낌이 안 좋았던 게 미국에서 6년간 연구원 했는데 계산기계를 요구했던 거죠. 어떤 우주선 할 때 이 계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분은 변화도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뭔가 짜여진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대나 이런 사람들은 이과 자연대는 좋다는 거예요. 의대에 그런 사람들 많이 가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가가지고 그 의대 하면 되는 거고. 하고 네. 나머지 진짜 연구를 한번 해보는. 말랑말랑한 머리라는 거죠. 딱딱한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 많이 채워진 딱딱한 머리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애들한테 뭐가 나오지 않겠냐. 정민현은 번아웃 같은 거 안 됐죠. 나는 되게 청정구역이지 지금. 너 언제 터질래 너는? 언제 지금 여기서 번아웃 되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한 번은 불태워야지. 두껍 피워야지. 언제 피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스카이캐슬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서울의대를 못 가면 부끄럽게 되고 의사 3대를 못 만들어서 부끄럽게 되고 창피하게 되고 서울의대 가는 그 포트폴리오 가지게 부럽고 네. 그 영재가 가서 부럽고 근데 그게 결국 대부분은 그 입시에서도 패배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어차피 극소수밖에 못 가고 극소수 엘리트는 잘 살면 돼요. 말 그대로 진짜 엘리트가 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지나친 경의와 지나친 우리가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 우리는.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저 사람이랑 내가 꼭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너무 그게 좀 심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나가는 잘 나가면 되는 거고 또 잘 나가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자기 소속 대학 나온 거를 그렇게 밝히 싫어하고 잘 나가는 분들 중에 꼭 외국 대학 나온 것만 밝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그런 걸 안 밝히려고 하거든요. 우리 저기 특정인 이름 말하면 좀 그렇고 독일 민스트 대학에서 박사 받은 정치권에 아주 나이 많으신 분도 어르신도 그렇고. 또 예전에 국회 부의장 했던 분도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앵커를 하셨는데도 절대 안 밝히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걸 싫어해요. 또 지금 새누리당이 아니고 그 무슨 그 자유한국당에 요번 대표 나온 항상 고대법대 나왔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도 절대 안 밝히더라고 자기 예전 대학 나온 거를. 고대법대가 편입한 아니에요? 거예요. 네. 고대법대를. 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다들. 그러니까 아니 밝힌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자기 동창이 늘어나고 더 표가 늘어나면 근데 안 밝히더라고요. 동점이 있네요. 그들 간에 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너무 자꾸 좌절하고 경쟁이 무한하게 되면 좌절된 사람이 많아지고 경쟁이 무한 경쟁되면 결국 이 사회 갈등과 대립이 엄청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견디네요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은 사람일수록 희생양 만들기 좋아요. 부흥 뛰었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즐기는 거죠. 에이. 저런 놈도 별 수 없네. 아니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인격적 비난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의 업적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무조건. 그게 왜냐하면 이런 심리에서 나오거든요. 그 너 잘났으니까 끝까지 잘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아이고 너도 똑같아. 이런 식의 묘한 또 뒤틀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을 형성하고 있다. 엘리트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대다수 나머지 대중도 좋은 것도 아니다는 거죠. 네.
그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받았는데 너무 없이 쓰는 거 네. 많이 좀 공감이 좀 됩니다. 저도 너무 시간을. 그러게 파케만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네. 시간을. 이건 뭐 녹음 기계 같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신이 나한테 파케만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닐 텐데. 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 영화 있잖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네. 마지막 대사 멋진 대목 나오잖아요. 밴드 비어비. 네. 우리는 사람의 경매하지 않고 계급에 경매한다. 그 대목 나오잖아요. Salute the rank, not the man. 우리는 너의 너를 인간적으로 우리가 너한테 열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 계급의 경의를 표하는 거지. 사람 인격 자체는 우리는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리고 참 좋았던 풍경이 오바마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 네. 오바마의 아주 좋은 멘토라고 했던 하버드대학교 교수 한 명 있어요. 네. 흑인 교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을 아주 좋은 집이었겠죠. 주택가. 집에 열쇠를 잊어먹고 열쇠가 없으니까 유리창을 깨고 이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순찰하는 백인 경찰을 발견하고 저거 도둑질이다 강도다 이래 생각하고 체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인종차별이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은 당연히 뭐 도둑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바마가 그때 어떤 SNS 같은 데다가 약간 이게 인종차별 같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당시 그 경찰관이 좀 반대하는 글을 썼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아 내가 실수했다 하고 네 명이 만나요. 해협을 가지는데 뭐 좀 짝을 맞추려고 바이든 부통령 백인이잖아요.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바로 하버드 흑인 경찰이랑 교수, 예, 흑인 교수 또 백인 경찰 이렇게 네 명이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 이제 그 흑인 교수 집에 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드는 느낌이 그건 거죠. 이 사람이 경찰관이든 대통령이든 교수든 뭐든 서로 딱 이 시간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서로 나는 너와 나는 당당한 개체 주체로서 전혀 그러니까 거기서 꿀리는 게 안 나오거든요. 꿀리는 게 안 나와요. 이 시간에 너가 내가 당 대통령이랄 때는 우리 항상 경의를 표하는 거는 내가 대통령을 공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사적으로는 우리는 한 인간으로 만나는 거다. 그런데 그게 결국 제가 드는 생각에 프랑스 혁명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야, 우리처럼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참 이게 갈 길이 멀다. 맞아요. 대통령 하면 나라님 하늘이 내렸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또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과도할 만큼 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서 아 이런 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분리라든지 네네네 해서 하는 구별하는 그런 사고 결국 이런 것들 결국 엘리트즘을 우리가 좀 척결까지는 좀 그런 거예요. 엘리트즘을 반대하고 좀 진정하게 이제 민주주의가 이런 정신이 사로잡아야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제가 늘 평소부터 말씀드리는 게 공적인 영역이랑 사적인 영역을 좀 분리를 해서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고위 공무원이 바람 폈다. 이런 거 봐주자는 거죠. 바람에는 엄청 관대. 아니 그 사적인 영역에는 늘 바람이 꼭 들어가죠. 대표적이잖아 그게. 근데 우리 사회는 남녀 문제에 너무 관대하지 않은 게 그래. 진짜 우리 사회 특징이에요.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민규 작가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아주 재밌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읽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주제가 이렇게 썩 가벼운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근데 뭐 술술 읽힐 겁니다. 네. 이게 야구에 좀 관심이 없으셔도 야구가 중요한 게 알기 때문에. 네네네. 요 책은 또 저희가 거의 읽어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꼭 사보지 않으셔도 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재밌는 책으로 또 찾아뵐 거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